전국 최대 미역 주산지인 고흥에서는 요즘 미역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미역 부산물 처리 문제로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아왔었는데요.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이어지는 미역 선별 작업에 어민들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고흥산 미역은 다양한 공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역 부산물은 어민들의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실제로 미역 뿌리와 줄기 등 부산물은 전체 미역 생산량의 절반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생태계 오염과 어민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물 가운데 하나인 미역 귀의 효능이 알려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오단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내 몸의 중금속을 제거시켜주는 알긴산도 많고요. 특히 올해 1200여 톤의 수출이 예정돼 지역 내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축과 전복 사료에도 쓰이는 등 활용도도 높아져 지자체도 적극 수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역기 수매 및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 처리 문제로 애를 먹고 있던 어민들에게 환경 보전과 소득 창출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미역귀. 골칫거리였던 미역귀의 변신이 지역 경제에 또 다른 소득원 창출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